사회서비스원대 줄여서 서서원 대표로 취임하신 지가 1년이 조금 지나셨더라고요. 작년 예, 11월에 예. 되셨는데 예. 좀 다사다난한 1년을 보내신 것 같은데 지난 1년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식상하지만 다사다난했어요. 네. 올해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인데 이게 이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. 저의 1년은 과이명계다. 과이명계.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한 한 해였다. 근데 뭐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, 잘못했다 아니다에 대한 여부, 그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좀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아예 핵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. 지금 노조, 그러니까 다수 노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공공운수 노조 쪽과 갈등이 좀 심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. 그다음에 임단협의나 여러 가지 협의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지금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서서원 측의 입장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실무 협상은 12번이나 했어요. 했는데 이제 그 거리가 안 좁혀지는 게 저 사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한 두세 가지 24시간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. 그리고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가는 임금 구조. 심지어는 뭐 일을 안 하고도 100% 임금을 받아가는 그런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. 사측에서 요구하는 건 요겁니다. 노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난 2년 전에 이런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대표가 이제 민주노총 출신 주진우 대표였는데 그분이 매우 편향적인 단협을 체결해 놔서 요걸 좀 고치려고 노사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. 편향적 담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걸까요?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거죠. 최근에 가장 비근한 예는 그 10명의 요양보호사를 인사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아 장애인 활동 지원사구나.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인사이동 시켜야 되는데 단협 안에 이런 게 있어. 단협에 이런 게 있어요. 22년도 10명 이상의 조합원 노동자를 인사이동 시킬 때는 노조와 반드시 합의하여 실행해야 한다. 뭐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뭐 노조가 노동자가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. 네.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새로운 임담협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긴 한 건가요, 법적으로? 지난번에 돌봄 노조, 저희 그 민주노총 돌봄 노조하고 단협을 체결했어요. 네네. 그 단협을 체결한 그 단협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빠졌어요, 대거. 예. 본인들도 이게 사측의 인사권,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거라는 걸 인식하고 정상적으로 노측은 노측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사측은 사측대로 회사를 조직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. 그걸 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는 빠졌죠. 상당히 많이. 지금 이제 좀 월급 100% 보장제 뭔가 이 부분이 좀 얘기가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가져가는 그 구조를 일단 개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가 보상비죠. 그러니까 일을 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연가를 다 쓴 사람이 연가를 적게 쓴 사람보다 뭐 동일하거나 혹은 더 많이 돈을 가져가는 이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노조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육체 노동도 굉장히 높고 강도도 높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되는 입장에서 충분한 휴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쉴 때 많이 쉬면 돈을 적게 준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서비스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그거는 저기 뭐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요번에 단협을 돌봄노조하고 단협을 하면서 네. 안식휴가제라는 거를 단협 안에
그 노사가 합의해서 넣었어요. 네. 그 뭐냐 하면은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요양보호사 장애활동 지원사에게는 30일간의 안식휴가를 준다. 네. 마침 이날 체결하는 날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왔는데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은 절대 안식휴가를 제공하지 말아라라는 공문이 왔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안식휴가제가 이 요양보호사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위해서는 도입을 했고요. 제가 임금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휴직이나 네.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네. 뭐 산재나 아니면 팬데믹 뭐 이런 거에 의한 병가는 100% 물론 지급해야죠. 네. 본인의 의지와는 혹은 그 업무상 일이기 때문에. 근데 업무 외 질병 혹은 휴직 공무원 지침에 보면 휴직 시에는 1년에는 70%, 네. 2년 차에는 50% 지급하라고 지침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저희는 100%에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.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위해서 휴식이나 뭐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자기 충전 이런 시간은 가져야죠.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이게 노사 갈등이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. 두 가지 질문을 결국 궁극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하나는 그래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재안이라는 것들이 느리더라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지 하나와 두 번째는 결국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사측에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지금 제가 고치려고 하는 거는 현재 그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방만한 구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. 네. 이런 그 비난은 시의회나 또 기타 외부 전문기관, 민간기관으로부터 2019년서부터 꾸준히 받아왔던 지적과 비난이었어요. 네. 최근에 뭐 시의회로부터 예산 100억이 삭감됐습니다. 네.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서로 그런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좀 제거하는 공동작업이 필요한데 노조는 뭐 여전히 내가 확보해놓은 기득권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다가섰을 때는 저는 해결책은 없다고 봐요. 예, 일단 노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처음 태동했을 때 그 정신을 발휘한다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취득한 기득권인지는 모르겠으나 네. 뭐 모르진 않지만 그게 현재 시점에 안 맞는다면 과감히 내놓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운명은 캄캄하다. 그러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네. 사측에서는 현재 쭉 말씀하신 그 요구 조건 아니면 요구 조건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서 좀 물러서거나 완화된 중재안을 제시할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? 저는 제가 취임하고 바로 노조가 요구하는 거 다섯 여섯 가지를 들었어요. 네. 저는 대부분 들어줬다고 생각해요. 그 촉탁직 3년에서 5년 연장. 촉탁직 가족수당 지급, 네. 호봉제 도입, 뭐 이런 것들 또 교통실비 지급 이게 뭐 한 2, 3년 계속 노사 간에 이견이 있었고 뭐 실행이 안 됐던 건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은 노조의 요구가 합리적이다. 저는 대부분 이번에 단협에 수용을 했어요. 네. 제가 그 수용을 못하는 건 원칙에서 벗어난,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은 제가 수용할 수 없죠. 네.